뭐 먹고 싶냐? 이걸 먹으면 웬만한 거 다 있거든? 야, 그거 그냥 한 소리인데 확실한 것도 아닌데. 형이랑 저를 쌍둥이라고, 트윈이라고. 아, 진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럴 수 있겠어. 와, 엄청나.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갑니다. 야, 내가 뒤로 오니까 앞으로 가냐? 야, 야, 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날씨에 맞게 이렇게 또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한껏 뽐을 내봤습니다. 이렇게 입은 장소와 맞는 곳을 저희가 이제 가볼 건데요. 가보시죠. 근데 우리 너무 똥품 잡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아니, 저 멋있어요. 예. 네. 아, 근데 현수 진짜 멋있다. 진짜 되게 예쁜데. 오. 아, 멋있긴 하다. 근데 우리 약간 소방차 같은데? 약간 소방차 같은데? 우리 진짜 뜨거워서 튀긴 한다. 관광객 같아. 오늘은 저희가 좀 걸을 거예요. 걷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먹고 힘내요. 지금 닐이 먹어요. 아, 형 또 이런 걸 지금 먹고서 힘내야 돼. 여기가 뉴욕 시청이지야. 근데 이게 되게 옛날 건물 스타일인데 되게 높다. 보통 이렇게 건물이 오래된 것 같으면 낮은데. 네, 생각해보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도 거의 100년이니까. 아, 그러네. 우리가 지금 가려는 곳도 100년이 넘은 곳이야. 자, 여기 지금 바로 보이는 게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 스테이션이에요. 다리 건너네. 다리 건너네. 다리 건너네. 우리가 다리 건너네. 우리가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을 거예요. 이게 정PD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브루클린 브릿지 앞에 와 있고요. 저희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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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날씨는 대박이다. 아, 너무 좋아. 첫날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날씨 너무 좋아. 야, 여기 상품, 그 기념품 엄청 많이 파네. 와. 아, 기념품이구나. 형 가기 전에 이런 거 뭐 마실 거 하나 뭐 물이랑 1달러짜리 좀, 예, 1달러라 1달러짜리로 물 하나만 사도 돼. 아이스 코드 워라 1달러 원달러 아이스 코드 워라 1달러 달러 1달러짜리 있어? 저 있어. 아이스 코드 워라 1달러 원달러 아이스 코드 원달러 물 땡큐 물 땡큐 워터 땡큐 땡큐 땡큐. 오, 야, 티셔츠 파네. Excuse me?
How much is the I love New York t-shirt? Oh. How much is the I love New York t-shirt? Oh. $7. $7? 한 개에 7불입니다. 세 개에 21달러죠? 예. 네. 절대 이제 선물 안 해줄 거야. 뭐 아무것도 안 해줘. 야, 야. 14달러를 주고 산 티셔츠를 7달러에서 여기서 팔고 있어. 야, 네가 사준 게 훨씬 좋아. 맞아요. 그 퀄리티가 다르겠죠. 퀄리티가 달라. 저 멀리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진짜 시작점부터 다리의 끝까지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저희 메이트와 함께 걸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야, 이제 걷기 시작한다. 약간 오르막길 이제 처음에. 생각보다 오르막길이 가파르다. 이게 뭐가 가팔라? 응? 이게 뭐가 가팔라 형? 그래? 지금 한 3분의 1 왔나요? 무슨 3분의 1이야? 10% 왔습니다, 10% 아니, 이 사람들 우리 프로그램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냥 아니에요. 차 타고 이동하시죠, 이러면. 아니에요. 차 타보고서 하자, 차 타보고서. 야, 내가 뒤로 오니까 앞으로 가냐? 야. 여러모로 야. 손이 많이 갑니다. 자, 이제 진짜 다리예요. 왜냐면 여기 바뀌었어. 여기가 이제 나무로 바뀌었어요. 이 브루클린 브릿지 특징이 1층에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게 인도가 자전거와 같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보통 우리나라에는 같이 있잖아, 이게. 여기 밑에를 봐봐. 오, 오. 오, 오. 어, 잠깐만. 우와, 뭐야, 뭐야. 여기 밑에를 봐봐. 오, 오. 엄청 높지? 어, 잠깐만. 오, 뭐야, 뭐야. 이걸 보는 순간 약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아. 밑에 무서운데? 이거를 1인칭 캠으로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야. 천천히 걸어가면 찍힐 거야. 밑에 무서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나무 판자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무 위에 걸어 다니는 거야. 이거 안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무 부러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냐? 그렇지, 떨어지는 거지. 형들 떨어지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찔하다. 이 브루클린 브릿지 특징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철로 케이블이 되어 있잖아. 근데 형, 이게 세계 최초로 다리에서 철로 이어진 걸 시도한 건축물이야. 나도 최초인 거는 몰랐어. 근데 되게 오래됐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 이게 1883년도에 지어졌어. 1883년. 거의 130년 정도 된 다리인 거지. 브루클린 브릿지 완전히 이제 들어왔어요. 봐, 뷰. 장난 아니지. 와. 와. 이게 장난 아니지. 와. 와, 날씨 진짜 기가 막히다. 하늘이 예술이에요, 지금 진짜. 와, 진짜 이쁘긴 하다. 너무. 네. 와. 아, 근데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와우. 여기가 그 브루클린 브릿지 스팟이에요, 여기가?
와. 진짜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엄청나다. 구름 지나가는 장면 하면 이런 것들이 저기 분명히 뭐가 써 있었을 텐데 다 닳아서 지워졌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게요. 오래됐어.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저 빌딩 막 올라야 돼. 갑자기 신기한데? 내가 이거 보다가 저 건물 여기를 보니까 투명한 거 같지 약간. 어, 약간 저건 약간 건물이 스텔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네. 투명한 스텔스 것처럼. 네. 어, 되게 실제로 지금 뭔가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구름이 이어지지 않아요? 구름이 이어져 있어요. 어. 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투명한 건물 같지? 투명한 건물. 여기가 그 브루클린 브릿지 스팟이에요, 여기가? 사진 스팟인데 지금 사람들 많이 찍고 계셔. 아, 여기야? 우와! 우와! 뒤에가 이랬다고? 자동차 지나가는 거랑 이 맨하탄 전경을 같이 찍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나 찍어줄까? 저기 모서리에 가서 쓰면 돼. 자, 포즈.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형 지금 화보 촬영하고 있는데, 야, 제가 완전 화보네. 갑자기 화보 촬영. 갑분호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바스트가 없어. 어, 바스트 한번 찍어줄게. 오케이, 어, 이거 좋다. 이게 사진이 이게 훨씬 멋있네.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와. 근데 난 지금 여기가 여기 다리 건너는 모든 어디를 봐도 뷰가 너무 좋아서. 형들 구름 봐봐요, 오른쪽에. 구름도 너무 예쁘게 떠있고. 아니, 다리 건너는 게 이렇게 좋을 일이야? 그냥 다리 건너는 건데. 오케이. 야, 하늘 진짜 멋있다, 카메라. 다시 가자. 혜인아. 어, 왜? 현수야, 현수야. 네. 오른쪽을 보세요. 아니, 뭐가 보이죠? 뭐예요? 어, 자연현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오! 진짜네? 대박이다 진짜. 어, 너무 좋아. 우리 그 페이스대 종건이 형 대학 가가지고 형이랑 저를 쌍둥이라고 트윈이라고 아 진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럴 수 있겠어. 네, 근데 아우 저 약간 그때 조금 막 조금이 아니지 좀 많이 기분 좋았어요. 네, 솔직히 좀 많이 기분 좋았어요. 네, 솔직히. 아니 약간 닮은 구석이 있어. 네, 정혜인 팬분들 죄송합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근데 우리 거의 반 이상 온 것 같은데? 어, 반은 넘었어. 그치? 되게 빨리 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브루클린이야. 어, 그러네. 여기 땅이네. 땅 위에 있다, 형. 근데 뉴욕은 좀 더 현대적이고 여기는 좀 더 옛날 건물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것 같은 되게 조화로운 지금 풍경이야. 이게 여기를 이 다리를 그냥 걸어가면 안 돼. 여기를 관광으로 왔다면 그냥 멈추고 싶은데 멈춰서 보면 돼. 그렇지. 그래서 어. 잠깐 멈춰서 즐기면 돼. 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멈춰도 돼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가 아까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한 40,
40분 7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네. 시간이 나와. 근데 보여? 네, 보여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더 풍경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놀면서 이렇게 오면은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시간이 진짜 빨리 갈 것 같아요. 정말 네. 풍요로운 한 시간. 네, 진짜. 너무 좋아. 대박, 대박. 브루클린은 왔습니다. 가보시죠. 오, 형, 이거 여권 있는데, 이거. 됐어요.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나 따라와.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어느새 식당에 다 왔어요. 여기겠어요. 여기 같아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잠시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이! 아이! 가자. 형 어디 갔었어요? 유치한 장난 그만하자. 유치한 장난. 에이, 정말. 어디까지 가서 혼자 멘트하고 있었지? 어? 혼자 멘트하고 있었지? 아니야. 형 근데 여기가 우리 가는 식당인데 여기거든. 아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우와. I like that there's no guarantee. I like that I can wait and see. I bet on you, lucky me, lucky me. 나왔다. 나왔다.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아. 한번 시켜보자. 미쳤어요. Excuse me. Do you have Tabasco sauce? Tabasco sauce? Yeah. We need a hot sauce, please. Pretty hot. Yes, yes. I like hot sauce. Okay, thank you. 오요. 하은이 사진을 찍어볼까? 사진 한번 찍자. 급해. 하은이 사진을 찍어볼까? 사진 한번 찍자. 급해. 빨리 먹어야 돼.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미국 불이야. 미국 불 진짜 맛있어. 달지? 불이 약간 달아. 근데 이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 불이 진짜 달아. 달아.
어, 무슨 뭐. 안 먹는 것 같아. 안 먹는 것 같아. 어때요? 맛있다. 내꺼 내꺼. 좀 내가 전에 먹었던 굴이랑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씩 맛이 다 다르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이스터바가 더 맛있어. 땡스. 오 장난 아니지. 향기 느껴지지 지금. 되게 담백해, 깔끔하네. 완전 담백해. 뭐야, 뭐야. 아, 오케이. 보세요. 잠깐만. 땡큐. 이거 먹었다. 어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확실히 해산물이 되게 신선하고 생선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비린 데가 없네. 신선하니까 뭐 느끼한 맛도 적고 비린 데도 없고 한 번 넣으면 좀 뭔가 아쉬워. 맛있어. 또 안 됐다. 우와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아까 현수가 말한 것처럼 썰을 때 향이 올라오잖아. 그 향이 올라올 때 약간 벌써 우리한테 종건이 형 시킨 이 피시앤칩스가 먹을 때 피시앤칩스 맛있어. 네. 보통 사람들이 먹기 전에 그 맛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튀김 같은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깨서 저는 진짜 맛있어요. 생선 튀김인데 그냥 뭐 하지 맛있어요. 형 하나 먹으면 안 돼. 나는 피시앤칩스가 좋아. 말을 못하는데 손은 자동으로 나는 또 그런 거 알지? 난 내가 제일 맛있는 건 이거야. 이거는 진짜 뭔가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맛이야. 각자 자기가 시킨 게 제일 맛있네. 그런데 현수가 이제 좀 있으면 1년 다 돼가긴 하는데 만난 지 진짜 자주 놀긴 했어. 솔직히 둘이 얼마 안 됐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신기했어. 언니 얼마 안 됐냐면 내가 소개시켜준 거잖아. 내가 소개시켜준 거잖아. 아니요. 저는 아직도 그 꼬치집이 생각이 나요. 우리 집 근처에. 대방동 오면은 자고 갈 생각하고 오면 돼. 우리 이제 다 먹었으니까 나도 다 먹었어. 내가 시켜서 다 먹었어. 바싹 비워서 먹었어. 우리 이제 넘어가자. 와 배부르네요.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좋은 곳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곳은 바로 덤보입니다. 덤보.
전보. 오우, 여기 뭔데 그 사람이 많아. 다 사람이 되게 많아. 사람이 많은 하죠? 이유가 있죠. 촬영하는 거 아니야? 뭘 찍으려고 이런.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핫 플레이스예요. 무한도전에서도 나왔던. 무한도전에 그 선배님들이 나와서. 아, 여기가 거기예요? 바로 거기가 거기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왔고 지금 보이는 바위는 맨하탄 브릿지입니다. 저 바위 사이로 내가 첫날에 갔던 곳이 나와. 내가 오자마자 쇼파에서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된다. 대박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저 사이로 보여. 몰랐지? 형도 몰랐어요? 난 여기 몇 번 안 와봐서 몰라. 오. 자, 보이네! 여기 있으면 보여. 보이네! 여기 있으면 보여. 여기 봐봐요. 뒤에 보면은 지금 다 모델이에요. 우리도 모델처럼 해볼게요. 자, 가볼까? 네. 자, 하나, 둘, 셋. 자, 자연스럽게. 굉장히 무심하게. 네. 네. 자, 이렇게. 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이렇게. 쌍권총. 자, 하하하. 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3분 총. 네. 네. 한 번 더 걸어볼까요, 우리? 아, 아, 아쉬우니까. 이번엔 좀 더 멋있게. 자. 난 멋있게 할게. 자, 이번에 뭐 이런 거 말고. 좀 멋있게 할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올드해. 좀 멋있게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자, 이렇게 좀 보이게. 그렇지, 이렇게. 아, 자, 차와요. 자, 자. 아, 자, 차와요. 자, 자. 자, 여러분들, 이게 현숙입니다. 우리 또. 진짜 리얼이네. 진짜. 저기,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방해하면 안 돼요. 빨리 찍어. 차 없어. 오케이. 자 뒤에 브릿지가 뜨러지게 보이고 우리의 또 하나, 둘, 셋. 자, 나 한 번씩 서봐. 내가 이렇게 찍어줄게 진짜. 멋있어 봐. 지금이야. 지금 딱 좋아. 나는 이제 박스 한번 찍을게, 가서. 그렇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딴 데 봐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렌즈 한번, 오케이. 봐볼래 한번? 진짜 좋아, 너. 이게 뭐예요? 이게 신지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 네, 완전. 부탁할게. 덕분에 긴장이 된다, 내가. 뭐 이렇게 찍어달라는 얘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찍어준 이유는 나도 이렇게 나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 잘 찍어요. 부탁할게. 걱정하지 마요. 어디 한 번? 아무 제안 뭐. 형 약간 엠파이어 스테이드 딱 아 이렇게 약간 약간 보이게 예 저죠. 형 약간 엠파이어 스테이드 딱 아 이렇게 약간 약간 보이게 예 저죠. 아 이렇게 약간 약간 보이게 예 저죠. 잘 나와? 저는 일단 다다익선의 마음으로 많이 찍어요. 그러면.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바보다 I fall in love too terribly hard. For love to ever last. 우리 눈으로 좀 볼까? 좀 보다 갈까? 좀 어 좀 멋있어. 아니 진짜 기가 막히게 햇빛이 얼른 비치네. 그니까요. 깜짝. 자, 다 봤어. 다 봤다. 다 봤다. 깜짝 놀랐어. 다 봤어. 어 이제 여기서. 좀만 우리가 걸어가면 또 기가 막힌 곳이 나와. 또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좀만 걸어가면 페블비치가 있어. 이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커플들의 아름다운 커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예요. 페블비치가 뉴요커들이 물수제비를 던지는 곳이야. 아, 가서 보면은 왜인지 알게 돼. 현수야. 아, 형. 가을이긴 가을이야. 어 여긴 좀 분위기가 되게 가을 같다. 어 약간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기분인데 우리 트렌치코트랑 되게 어울려. 야,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오. 여기가 이제 페블비치입니다. 그 비치가 사각이 엄청 많아. 이야, 세상에. 벌써 냄새부터가 바다 냄새. 바다 냄새 나잖아. 그냥 다 보인다, 여기. 진짜. 어, 너무 좋은데? 사람 엄청 많으시다. 자, 여러분들. 목마르지 않아, 혹시? 커플 사진도 찍으시네. 뭐야? 따뜻한 커피야. 뜨거운 커피니까 조심히 먹어야 돼. 근데 뭔가 지금 이 경치랑 아, 추웠는데 다행이네. 커피랑 그치. 추웠는데 딱이지, 지금. 뜨거워. 아, 따뜻해. 아,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요? 어. 네이버도 따뜻할 것 같은데? 진짜. 너 하라고. 형, 너 지금 괜찮아? 너 뭐야? 안경 바꿨어. 갑자기 뭐야? 다른 안경. 멋있는데 갑자기 바뀐 게 이상하잖아. 레온 아니에요, 레온? 어, 레온 같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미안하다. 멋있다. 아, 좋다. 오케이. 벌써 가방 풀렀네, 또. 아, 그럼. 준비해야지.
사전 미팅을 했을 때 출발 전에 물과 불이 나오면 수정력이 잘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이 나오고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거 나오면 시청자들이 리모컨을 돌릴 타이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보게 된다고. 물 나와요, 물 나와요. 저희가 뉴욕에 와서 처음으로 물을 제대로 가까이서 접한 지금 그런 타이밍입니다. 물 제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